이 비디오를 보면 일상 건강 채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. 무료 동영상을 계속 받으려면 구독하십시오. 댓글을 남기고 라이크 또는 디슬라이크를 클릭하십시오. 귀하의 의견은 귀하가 가져올 수 있는 컨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이 비디오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여 친구나 친척과 같은 다른 사람들도 이 유용한 정보를 받도록 하십시오. 정말 고마워. A. 건강한 관계를 위한 네 가지 요소. 관계는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으로 삶에서 큰 기쁨이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. 누군가와 함께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인 것이다.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관계는 행복을 준다.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. 그래서 관계를 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. 건강한 관계를 위해 중요한 건 네 가지에 관해 알아보자. 함께하는 여러 가지 경험은 더 나은 내가, 더 나은 관계가 되는 밑거름이 된다.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. 우리는 모두 행복, 용기, 건강, 만족감이 필요하다. 심리학자이자 성연구가인 레티샤 가르시아가 제안하는 관계에서 필요한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. B.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. 1. 소통.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소통은 정말 핵심적인 요소이다. 편안하고 거리낌 없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. 좀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수단임을 알아야 한다. 성적인 부분에서도 소통이 필요하다.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. 활력이 되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. 2. 신뢰. 어떤 관계에서도 신뢰는 기본이다. 개인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.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어떤 판단이나 비판 없이 내가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. 신뢰하는 관계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 없이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충고를 해줄 수도 있다. 함께하는 시간과 서로의 소통이 차곡차곡 쌓일 때 신뢰가 생긴다. 어떠한 판단 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. 3. 지지. 서로 지지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다른 어떤 친밀감보다 중요하다. 소통이기도 하고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나누는 것이기도 하다. 사실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각자의 언어로 자신을, 사랑을, 욕망을 표현할 수 있다. 반복되는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것은 쉽게 간과되기 쉽다. 하지만 사랑과 욕망은 늘 서로를 성장하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. 또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해주고 열정을 준다. 파트너와 독창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서로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. 4. 창조성.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창의력을 키우려고 노력한다. 반복되는 일상에서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기도 한다. 성생활에 있어서도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.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. 평소에는 하지 않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함께하면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다. 이 글에서 설명한 건강한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관계는 성장할 수 있다.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질 것이다. 관계는 혼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.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자.